아우, 이제 1인 학과. 어? 이게 뭐지? 어? 이게 뭘까? 원이 건가? 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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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야, 이거 네 거야? 아니, 그게 뭐야, 아빠? 글쎄, 편집방에서 발견했는데 이게 어디서 난 거지? 보물상자 아니야? 뭐? 보물? 어딨어? 어디? 엄마 어디서 나타난 거야? 보물 소리 듣고 왔지? 하여튼 엄마! 그래서 어딨어? 몰라! 보물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모르는 캐리어를 발견했어. 이거 엄마가 편집방에 둔거 아니지? 아니? 이거 누가 둔 거지? 버섯돌이인가? 내가 왜? 너왜 불러? 버섯돌이! 하여튼 엄마 닮아서 귀도 밝아, 그지? 응. 아빠, 그래서 나왜 불렀는데? 이거 버섯돌이 네가 편집방에 둔 거야? 난 아닌데? 아이, 빨리 줘봐. 한번 열어보자. 안 돼! 이거 안 열려. 비밀번호 걸려 있는 것 같아. 분명 이런 건 상자에 단서가 있을 수 있다고. 이건 안 잠겨 있어. 열어보자. 오, 버섯돌이 똑똑한데? 뭐가 있어? 있어. 암호를 찾아라. 방 곳곳에 암호가 있을 것이다. 어? 좋았어. 빨리 암호를 찾아보자. 좋아! 일단 원희 방부터 찾아보자. 그래. 어디니 암호? 나오라! 안 보이는데? 분명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어디? 저기! 아빠 눈높이에서 딱 보이는 저곳에 수상한 캡슐이 있어. 오, 진짜 캡슐이다. 오, 네가 열어봐. 그래. 비밀번호는 네 자리다. 비밀번호 네 자리라고? 왜? 이거 누가 봐도 비밀번호 세 자리인데? 아직 뒤에 더 있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아, 맞지? 더 얘기해봐. 숫자의 마지막 숫자는 3이다. 숫자의 마지막 숫자는 3. 네? 이거 숫자도 아닌데 그냥 3 적혀있는데? 저거 아니야? 아빠, 아직 안 끝났어. 힌트 더 있어. 힌트? 뭔데? 힌트. 총 4개의 힌트를 곳곳에서 찾아라. 첫 번째 힌트. 2, 9, 1. 숫자 2개는 맞지만 두 숫자 모두 위치는 다르다. 오, 끝에 3 빼고 291 중에 두 개가 비밀번호란 말이지. 오, 금방 풀겠는데? 벌써 숫자 4개 중에 3개를 안 거잖아. 오, 맞지? 오, 힌트 더 찾아보자. 오, 그러면 이번엔 내방 찾아보자, 내 방에. 오, 그래. 부스토리 방 가보자, 부스토리. 291. 여러분, 집에서 못 받은 상자가 발견됐어요. 누가 숨긴 걸까요? 비밀번호는 뭘까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도 함께 비밀번호 퀴즈를 맞춰보세요. 어딨을까? 아까도 아빠의 시선이 가는 곳에 있었으니까 여기도 아빠의 시선이 가는 곳에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발견하지 못했던 거지. 아빠가 좀 넘다리지? 아빠가 키가 좀 크지? 아니, 아빠, 빨리 힌트 찾아줘. 어디 보자. 롬다리 아빠가 보기에는 어디 있을까? 찾았다. 야, 역시 나는. 오, 나줘. 두 번째 힌트는 못 가. 두 번째 힌트. 0, 7, 5. 숫자 한 개는 맞다. 위치도 맞다. 오, 위치까지 찾은 거네? 아까 숫자가 뭐였지? 291. 응? 그러면 중복되는 숫자가 없네? 아, 모르겠다. 우리 힌트를 더 찾아보자. 안 봐. 오, 그래. 갑시다. 근데 거기는 우리가 금방 찾지 않았을까? 설마 몰랐을까? 그건 그렇네. 아빠가 주로 있는 곳이니까. 그렇다면 아빠가 자주 가지 않는 곳. 오! 거기다! 오! 맞아! 잠깐! 아니거든! 아빠 완전 가정적이라! 맨날 부엌에 가거든? 아빠! 냉장고 열 때만 가잖아! 원이야! 무슨 소리야!
어! 찾았다! 우와! 오! 세 번째 힌트. 세 번째 힌트. 1, 4, 8. 숫자 한 개는 맞다. 위치도 역시 맞다. 오! 이제 한 개만 더 찾으면 된다. 오 예! 아빠가 잘 안 가는 곳 어딜까? 그러게. 오! 거기다! 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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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어짜? 아! 맞네! 아빠는 맨날 엄마가 주는 옷만 입잖아. 엄마 패션! 엄마 패션이라니! 아빠 패션이야! 아빠 패션이 얼마나 좋은데! 그 반응 뭐야, 원이야? 아빠 패션 완전 이상했어! 저번에 엄마 혼자 할머니 집 갔을 때 아빠 옷 진짜 이상했어! 그게 패션이야! 너네가 어려서 모르는 거야! 어! 여기 있다! 힌트! 오! 마지막 힌트! 마지막 힌트! 9, 2, 5 숫자 두 개는 맞고 위치도 맞다! 오! 엄청난 힌트인데! 빨리 조합해보자! 거실로 와! 거실로! 어, 같이 가! 아! 같이 가자! 자! 종이! 펜! 완벽해! 응. 숫자는 총 네 자리 숫자야! 응. 그 중에 마지막 숫자는 3이었지! 맞지! 그러면 3! 그리고 일단 힌트를 적어보자! 숫자 개수, 위치 이렇게 표를 그리고 가장 먼저 925 얘가 확률이 가장 커. 92가 정답이거나 25가 정답이거나 95가 정답이야. 그렇지, 위치까지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92 또는 25 그리고 9땡5야 그지? 오 맞지, 아빠 천재야. 아빠가 좀 천재지 맞지? 그리고 291 여기 중 숫자가 두 개가 맞아. 숫자 두 개 9랑 2가 중복되는데 1일 수도 있으니 그래도 1, 2, 9, 5 중에 그래도 정답이 있는 건데? 어 여기 맞네. 1, 4, 8 중에 한 개가 정답이라면 1이 정답이야. 그럼 1땡땡이야. 그렇지. 그리고 1이 정답이면 9, 2, 땡, 3 땡, 2, 3, 9, 땡, 5 중 될 수 있는 거 가운데 하나뿐이야. 맞지? 그렇다는 정답은 1, 2, 5, 4. 여기에 금치로 힌트를 봐도 5가 제자리에 맞아. 빨리 상자를 열어보자. 오, 우와, 뭐지? 뭘까? 뭐지? 아이, 줘봐, 내가 열어볼게. 이게 뭐야? 왜? 뭐야? 어? 왜? 바지? 왜? 이건 몸빼야 바지잖아. 이게 왜 여기 있어? 아, 보물인 줄 알았는데. 보물 어디 있어? 잠깐만. 이건 힌트인 것 같아. 힌트? 그래. 누가 상자를 숨겨놓은 거에 대한 힌트. 아, 그러네. 아직 상자를 누가 숨긴지 모르잖아. 몸빼. 이건 패셔너블한 아빠랑 어울리지 않아. 범인은 엄마지. 엄마가 숨겨둔 거지. 아니거든. 아빠 패셔너 이상하거든. 이런 바지는 아빠한테 더 어울리긴 하지. 나 아니야. 딱 봐도 상자가 어린애 거 같잖아. 원이 네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절대 이 크기로 안 사. 응, 그거 맞지. 나도 아니야. 소돌이도 수상해. 오 맞아. 왜 소용이 있지? 소용이 있을 보소돌이가 아닌데. 보소돌이, 네가 범인이지. 아 나 아니야. 범인은 내가 알아. 누구네? 잘 봐. 여기 있는 숫자 1, 2, 5, 3. 숫자가 왜? 말 같지 않아? 1, 2, 5, 3. 오 그러네! 1, 2, 5, 3! 1, 2, 5라는 뜻이네! 오 맞네 맞네! 이건 범인이 아빠한테 보내는 메시지야. 이 바지를 입고 오라는 거지. 아빠한테? 그래! 모든 힌트는 아빠가 잘 보이는 곳에 있었지. 심지어 상자 옆에 편집방이 있었어. 범인은 아빠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거야. 오! 근데 왜 이걸 입고? 설마!
맞아! 평소 추리 퀴즈를 즐기고 아빠한테 이런 마디를 줄 사람! 바로 할머니야! 분명 할머니께서 저번에 오셨을 때 아빠한테 밭에 못 캐러오라고 하셨어. 할머니는 아빠가 까먹지 않게끔 메시지를 남겨둔 것이야. 설마... 어? 맞는 것 같아! 할머니한테 전화해보자! 어, 알았어! 여보세요? 네, 할머니! 네, 목배밭이 찾았어요! 네, 끊을게요! 왜, 뭘 하신대? 아빠, 밭에 할머니가 딸기 따러 오래! 버섯 탐정 56번째 사건 해결! 가자! 아니 아빠 그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돼.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아 빨리 배.